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르첼로의 만성염증 TV 한약사 마르첼로입니다. 오늘은 만성염증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필수 영양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은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손상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간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그러니까 간의 조직과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잠을 자도 회복이 되지 않는 이런 증상을 겪게 됩니다. 또 방광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빈뇨랄지 잔뇨감이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먼저 먹어서 이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영양제들, 오늘 제가 이 끝까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효과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만성염증 예방 필수 영양제 그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또 드셔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러면 이 항염증 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 항염증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손상을 예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과로나 스트레스 혹은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손상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것,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어느 정도 생긴 염증을 정리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항염증 작용인 것이죠. 우리가 하루만 과로하고 또 하루만 스트레스 받고 하루만 과음하고 혹은 담배를 많이 피워도 우리 몸에는 염증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오메가3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 굉장히 부작용이 적고 안전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걸까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3 제품들은 하루에 1000mg에서 1200mg 정도를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말 그대로 영양제, 그러니까 식품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과용량 복용해도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며칠 동안 굉장히 과로와 스트레스로 힘들었다면 분명히 만성염증이 누적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정량을 드실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정량의 두 배인 2000mg에서 4000mg까지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느냐? 오메가3를 먹었는데 설사가 난다면 그 양이 조금 초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설사가 나버린다면 복용량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고요. 오메가3가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또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정도의 고용량을 복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오메가3를 이렇게 조금 2000mg에서 4000mg을 드시면서 고지혈증 약은 한번 끊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굉장히 끊기가 쉬운 약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끊으면 아마도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이나 염증들이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과 기타 다른 질환의 사망률도 낮추고 또 치매도 예방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릴오일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는데요. 크릴오일은 오메가3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으니까요. 이미 구입하신 분이 있으면은 마저 드시고 다시 구입하실 때는 크릴오일 말고 오메가3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또 발마지꽃 종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달맞이꽃 종자유는 오메가3하고 같이 드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하다, 내가 왜 이렇게 몸에 염증이 심하고 회복이 되지 않지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와 달맞이꽃 종자유를 한번 같이 드셔보기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3는 어떤 제품을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마도 저도 약국을 하고 있지만 약국에서 구매하신다면 가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제품 조금 알아봤는데요. 나우푸드에서 나온 오메가3가 있습니다.
나우푸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오메가3가 있는데요.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매하실 수도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요즘 EE폼과 RTG폼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메가3는 물론 RTG폼이 흡수율이 더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RTG폼이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고 흡수율은 뛰어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EE폼을 드시는 거랑 RTG폼을 드시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나도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게 10%를 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10%가 되지 않으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가격은 10%가 아니라 적어도 5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RTG폼을 추천드리진 않고요. 나우푸드에서 나온 그냥 일반적인 EE폼 오메가3를 드시면 훨씬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안성염증 예방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영양제는 바로 포도씨 추출물입니다. 이 포도씨 추출물은 말 그대로 포도씨에서 추출한 물질이고요. 여기에는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상을 미리 예방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뭐 말은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포도를 많이 먹으면은 피로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포도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작용으로 인한 것이고요. 이 포도씨 추출물의 항산화 작용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비타민C의 50배에 달합니다. 비타민C를 메가도스로 복용하시는 분들, 저희 약국에 오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로 이렇게 만약에 메가도스를 하신다면, 그리고 비타민C의 메가도스로 인해서 부작용이 걱정되신다면, 예를 들면 신장이나 방광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소변이 불편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나 방광, 소변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씨 추출물을 드신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고도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50배니까 더 굳이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포도씨 추출물은 또 모세혈관을 확장합니다. 모세혈관을 확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우리 몸의 구석구석으로 혈액이 도달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고 미리 그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씨 추출물은 콜라겐을 합성해서 피부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촉촉해지게 되는데 피부의 노화를 굉장히 예방하고요.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도 낮춰줍니다. 성인병을 예방하지요. 또 지방간도 예방을 하고요. 비만도 예방을 하고 탈모도 예방하고 시력도 보호해 줍니다. 특히 당뇨병성 망막변증,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질환들, 변증들에 굉장한 도움이 되니까 포도씨 추출물 내가 좀 해당된다 그러시면 한번 구입하셔서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저렴합니다. 포도씨 추출물은 가격은 저렴한데요. 아마도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알려지지가 않아서 만드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해외 직구 제품을 구입하셔야 될 거고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 내가 이런 거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600mg 이상으로 메가도스를 한번 시도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를 끊으시고 포도씨 추출물로 바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허브라는 해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영양제를 파는 사이트죠.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포도씨 추출물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성염증 예방을 위해서 필수로 먹어야 하는 영양제 세 번째는 바로 상어간유입니다. 상어간유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심해상어의 간에서 추출한 물질입니다. 심해상어의 간에서 추출한 물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콕시 글리세롤과 그 다음에 스쿠알레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물질이 심해상어의 간에서 추출됩니다. 이 심해상어는 이 상어는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상어인데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몸의 25%에서 30%가 간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몸의 많은 부분이 간으로 되어 있고, 심해상어가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굉장히 다양한 제약회사들이 이 심해상어의 간에서 알코시글리세롤과 스쿠알렌과 거의 흡사한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실패를 하고 심해상어 간을 직접 추출한 물질들이 사람들이 먹게 됐습니다. 이제 제약회사들은 직접 자연에서 추출한 것은 특허를 낼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합성 의약품을 만들어서 수천 배에 달하는 이익을 취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거기는 실패했지요. 왜냐하면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거든요. 이 심해상어가 암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구나 하고 이런 연구가 알려졌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알콕시 글리세롤과 스쿠알렌을 많이들 드시고 계시지요. 근데 국내 제품이 거의 없어서 좀 아쉽고요. 유일하게 있는 국내 제품이 또 특정 종교하고 연관이 돼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직접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저렴한 제품을 드시는 게 좋고, 해외 직구로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항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항염증 작용하고 같습니다. 이 염증이 심해지고 염증의 끝에 달하면 암이 발생하니까요. 항암작용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것은 또한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고, 제가 오메가3와 상어간유 다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드려보았는데 그 효과는 상어간유가 월등합니다. 만약에 암을 예방하고 싶으시다, 혹은 암에 걸린 적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상어간유를 반드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어간유는 처음에 드실 때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오메가3보다도 훨씬 더 기름지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처음에는 원하지 않게 변이 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야지 하는 순간에 변이 조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불편을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감수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라지고 이 대부분의 상어 간유가 내 몸에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니까요. 상어 간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 염증 증상들, 암 이런 거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뭐 영양제는 아니고요, 음식인데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토마토에 있는 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암세포의 성장을 느리게 합니다. 그리고 염증도 예방을 해주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혈관을 이완시켜줍니다. 혈관을 이완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혈압을 낮춰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혈압을 낮춰주는데 고혈압 약을 먹으면 우리가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드신다면 혈압도 낮춰주고 항염증 작용, 항산화 작용까지 하니 얼마나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까? 영양제 못지않은 굉장히 뛰어난 음식입니다. 이 토마토야말로 정말 천연 고혈압 약이라고 불러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고 끊기를 바라신다면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늘리면서 토마토와 함께 비트가루를 한번 복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혈관을 이완시켜서 나트륨의 배출을 돕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이 걱정이신 분들 토마토 반드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셔야 될것 같고요. 변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도 토마토 드시면은 아마 열흘도 되지 않아서 변비가 해결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드시는 방법은 하루에 3개에서 4개를 스프처럼 끓여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천일염으로 소금으로 간을 하셔가지고 아침에 서너 개를 스프처럼 끓여서 드신다면 염증도 예방하고 변비도 예방하고 고혈압도 예방하는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이 토마토 한번 드셔보시고 효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제 네 가지 만성염증 예방을 위해서 필수 영양제로 추천하는 것들은 정리해보면 오메가3, 그 다음에 포도씨 추출물, 그다음에 상어 간유, 상어 간유는 알콕시 글리세롤 혹은 스쿠알렌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음식이지만은 앞에 영양제들과 못지않은 토마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혹시 수험생이라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받는다면 저는 이 상어간유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어간유나 포도씨 추출물은 저희 약국에서는 판매하지 않으니까 전화하셔도 물건은 없습니다. 수험생이라면 상어간유를 반드시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부량이 늘고 굉장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오메가3와 토마토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인 예방을 위한 목적이면 오메가3와 토마토를 추천드리겠고요. 암 예방이 목적이시다, 혹은 암에 한번 걸린 적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오메가3, 상어 간유, 토마토 이렇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하고 계시고 그 메가도스 요법의 부작용이 걱정이신 분들은 포도씨 추출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씨 추출물로 비타민C 메가도스를 대체하셔도 괜찮고요.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토마토하고 포도씨 추출물을 같이 드신다면 비교적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토마토, 포도씨 추출물 이렇게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나 변비에 걱정이신 분들은 포도씨 추출물하고 토마토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양제와 음식들이 만성염증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생기는 세포와 조직의 손상을 늦추고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나 부종, 열감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관절염이나 디스크, 오십견이나 류마티스, 아토피, 배체트, 크롬병처럼 이미 이렇게 심각한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영양제 음식만으로는 건강을 되찾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반드시 항염증 생약인 소염 생혈산을 미리 써서 만성염증을 한번 정리하신다면 이분들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고요. 이 다음에 이러한 심각한 만성염증 질환 증상들이 없어지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네 가지 영양제와 이 음식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르첼로의 만성염증 TV, 만성염증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영양제, 음식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르첼로였습니다.